우선은 암 환자가 계시고 예. 치료를 해서 직장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복귀율, 그냥 치료되신 분들 중에서 직장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복귀율이 우리는 30.5%,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럼 해외 평균은 어떻게 되냐? 두 배입니다. 63.5%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일상에 특히 이제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선은 일상에 복귀함에도 불구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계속 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 탄력근무제까지. 보장을 야. 하겠다는 것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겠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런데 청년들도 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암 치료를 받고 이거를 본인은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렴한 치료는 인생의, 그러니까 청렴암에 대해서 치료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쉼표를 제대로 누리고 우리가 다시 근무를 할수 있게끔 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 직장에서 보장, 탄력근무제 보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아이들도 있을 예. 거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부들 중에는 난임 시술비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 어린이집도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와 같이 힘들어도 그 아이는 교육을 제대로 돌봄과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의 경우에 유방암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암을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보험료 네. 적용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꼼꼼하게 그렇죠. 엄청 암 꼼꼼하죠. 때문에 고생해본 분들의 마음을 마치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본 것처럼 그렇게 공약을 짰어요. 이재명 후보는 들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럼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가를 네. 현실적으로 그거 내다보는 그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일상이 그냥 정지되고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일단 한번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한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도 다시는 이제 안 돌아올 사람이라고 딱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을 해줘야 그래야 암도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그 병을 정확하게 잘 치료하고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 국가 제도적으로 탄력근무제를 보장한다라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솔직히 치료받고 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라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예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은 참 희소식이다. 참 이것이 그렇죠.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일단 딱 받게 된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걸 받다 보면은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보시는데 어우, 문프께서는 항암제 상한제로 경제적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암 재발을 막을 생각을 하신다.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갖다 내놓는지 참 너무 진짜 신기한데요.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까봐 나애 낳고 나서 항암 치료할래요. 이런 얘기가 드라마에서 많이 소재로 사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현실에서 정말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시즌 2할때 전반적으로는 제가 속상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늦게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또 암도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무조건 애를 낳고서 치료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 다 그래요. 혼을 내요. 다 그래요. 의사를 못 믿냐.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애한테 안 좋게 될까 봐 다 그러죠. 뭐. 많이 모든 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부들에게 특히나 항암치료에 이력 있는 부부들에게 이 난임시술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가 따뜻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식들을 갖다 돌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방재건술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거는 여성들이 아니면 잘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또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는 이 그 내가 암이라고 해도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된 것 자체가 정말 자기가 더 이상 여성으로서 그 어떤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건술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암은 재건술이 되고 또 유방암도 몇 기인가 따라서 재건술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주변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재건술을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암 치료를 다 하고 재건술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단 조절은 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건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못했을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예.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괜찮은 공약이라서 좀 길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